Yeah. 오늘 협찬 미팅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거기 가는 길이거든.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게 잘 되면 이 브이로그가 완성이 되는 거지. 이거 오늘 협찬이거든. 협찬 받았거든. 보여줄게. 이게 손톱, 이게 발톱, 그리고 이거는 데코, 리무버, 탑젤, 탑포트. 이게 램프 기계 필요 없이 햇빛에 굳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나? 네, 여기서 한번 해볼게. 지금 바깥에 나온 김에 이렇게 생겼고. 아, 그리고 젤라또 팩토리랑 오호라랑 공장이 같대. 열면 이렇게 들어있거든. 손 닦는 거, 젤, 미니 파일 이걸로. 이거 이렇게 이제 다 붙였거든. 이제 바깥에 경화시키러 나갈 거란 말이야. 그냥 이렇게 두면 된대. 이거 벌써 경화가 됐어. 파일로 갈아보면 안단 말이야. 진짜 경화가 되네. 탑코트 발라볼 거거든. 이것도 햇빛에 말린대. 벌써 말랐어. 빨리 마르는데? 오늘 폭염이란 말이야. 더 이상 바깥에 있을 수가 없어. 이거 진짜 신기해. 젤 스티커도 신기하긴 신기했지만 더 신기한 거는 이게 진짜 신기해. 개빨리 말라. 햇빛에 그냥 마르더라니까. 내가 시간을 안 재본 게 안타깝다. 신기하다, 신기해. 이게 요물이야. 빨리 마르는 탑코트 필요하잖아. 기계도 필요 없고 그냥 햇빛만 있으면 되는데 요물. 아우 시원해. 바깥에서 씨발 존나 쪄죽는 줄 알았어. 이번엔 이거 해볼 거거든. 이거 찢으면 요런 게 나온단 말이야. 커스텀 젤로 이렇게 못 그리는 사람들 있잖아. 똥손들, 똥손들을 위해서 아예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나왔어. 여기 위에 붙여서 예쁘면 하겠는데 티가 안 나. 똥손들을 위해서 요런 것도 판다. 지금 내 돈 내 산으로 주문했단 말이야. 택배 오면 편하게 리뷰해보자. 이건 이제 뜯어야겠다. 쓰기 편하게 스포이드 타입으로 돼있어. 아세톤 프리래. 이런 거 뜯을 때 요렇게 뜯는 게 아니고 요렇게 뜯어야지 손톱이, 내 손톱이 잘 안 뜯겨나가.